반지 끼워주면서 등명이 울지 않았어? 아니요. 10주년 때는 아마 5캐럿 해줄 거야. 그날 카페에서요. 사람들이 작은 아버님하고 두리안 아줌마 소절을 가족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걸어와? 작은 아버님한테 따님이랑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요. 그 자리에 소전에도 있었다고? 네, 외국인도. 왜 한복 입으면 외국인도 좋아하잖아요. 그날 소저랑 두리안 아줌마 카페에서 시선 좀 끌었어요. 차림 덕에. 오히려 저보다. 아, 그날 수준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들어오다 우리 아들 만나 차 한잔 마셨다고. 분위기 즐겁고 화기애애했어요. 작은 아버님 웃으시는 모습은 더 멋있으신 거 있죠? 차들 안 마셔? 배불러요. 어떻게 해, 우리 집? 다음에 5시 영어 선생님 수업 있어. 영어 웬만큼 한다며? 고급 영어요. 아유, 부지런해. 플라잉 요가에 수영 영어까지? 전생에서도 수제비 좋아하셨는데. 오랜만에 오셨어. 동생이요, 사촌. 인물이들 다. 첫끼니신 거죠? 운동하고 파우더 한 컵. 막내 삼촌 대표님 드시는 거 봤어요. 그 뿌연 물 같은 게 무슨 힘 써요? 그냥 편하게 막내 삼촌. 신새벽에 어디서 운동하셔요? 호텔. 호텔은 잠자고 밥 먹는 곳 아닌가요? 운동하는 데도 있어. 먹고 가서 나 하는 운동 같이 해. 가르쳐줄게. 이리고 어찌. 옆에 마트 있으니까 사면 되고. 신새벽에도 하셨는데 물이 안 되세요? 재밌는 운동이야. 어? 얼굴 알려지기 전에 최대한 많이 해보고 다니고 즐겨야 돼. 써봐. 안 어울립니다. 하나 사줘야겠다. 앞으로 필요해. 감나가는 빛이 비녀도 받았습니다. 출연료 받으면 나도 뭐 사달라니까, 선물. 어머님도 이 자리 같이 계시면 퍽 좋아하셨을 텐데. 주민등록증은 언제 나와? 며칠 있으면요. 시장하신데 말씀 많이 하지 마셔요.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나이도 어리면서 단순히 먹는 즐거움만은 아니야. 수제비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덜어먹을 그릇. 됐어요. 우리끼리니까 그냥. 전생에도 종종 그랬더랬습니다. 아래 것들 안 시키고 직접 그린 팥죽이에요. 맞나 보입니다. 왜 수저가 한 벌이요? 전 간 보느라. 같이 먹어야 난도 맛있어요. 서방님 먼저. 한 번씩 거스를 참이요? 죽한수저의 일이 마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내일은 녹두죽 끓여올릴까 합니다.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안 먹을 거야? 맛있어, 보기보다. 별로? 얇아야지요, 수제비는. 혓바닥에 착착 감기게요. 그럼 맛있겠지만 얇게 떼죠? 언제든 제가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머님 솜씨만은 못 미치지만요. 이건 아니어요. 완전 기대. 갑자기 안 먹고 싶어진다. 제가 먹겠습니다. 억지로 먹으면 체해. 안 체해요. 오빠 말 들어. 정말 두껍긴 해. 먹을 때마다 아쉽긴 했어. 외국인이 찍어줬다는 사진 받았어요? 카페에서 소잔에. 자기가 찍어줬어? 응. 왜 사실대로 말 안 했어? 등명이랑 일라하고만 있었던 것처럼. 뭔가 감정이 있단 얘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말 듣고 싶은데? 그날 내내 전화 꺼놓고 방해받고 싶지 않았나 보지? 단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 집 나오다 아이스크림 두 통 먹고 입술들 파란 소전에 만났어. 그래서 차 한잔에. 자기가 왜 차를 사줘? 추우면 들어가 알아서들 더운 물이든 마셨겠지. 그러게. 그랬으면 오해도 안 받았고. 사실이지. 오해야? 차 한잔하다가 등명이네 만난 사실? 그게 문제야? 잘못됐어? 왜 말 안 했냐고. 등명이 일라고 같이 있었던 것만. 그냥 피곤해서 여러 말하게. 둘이 아닌지 망군자고 떠들고 수다 떠는 건 안 피곤하고? 봤어? 수다 떨었는지 떠들었는지. 그렇게 기분 좋아라 웃었다며. 누가? 일라가. 나하고는 별로 웃지도 않으면서. 실수한 거 아니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들어오면 언제나 집에 일하는 사람 왔다 갔다. 이제 걔까지? 난 대면. 무슨 대면? 오이지한텐 너무나 다정한 개엄마. 뭐가 재밌고 좋아서 어떨 때 웃으면 돼? 자기 이렇게 수다스럽고 잘 따지네. 설명하는 거야. 해명할 일도 아닌 거. 나보다 기분 나빠요? 집이라고 들어오면 아늑하고 편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트집 안 잡히려고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돼. 이런 일 벌어질까 봐. 뭔가 떳떳지 못하고 잘못이 있으니까. 뭘 잘못했는데 뭐가 떳떳지 못하고. 항시 살피고 체크하고 뭐든 다 알아야 하고 24시간 따라다니든가. 오이지 놀래. 왜 소리 질러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기분 안 나쁘겠나? 안 나빠. 기분 나쁠 일 아니야. 계속 전화 안 돼. 한 실장한테 했더니 지인 연락받고 잠깐 내리셨대. 정말 지인인 줄 알았지? 들어와서 등명이 일라 프로포즈기만. 오늘까지 단 한 번이라도 소전에 얘기했냐고. 근데 둘이한 사진까지 간직하고 있고 한 번씩 짬짬이 봤을 거 아니야. 나 찍어준 적 있어요, 최근에?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는 이은성. 한두 주 못 찍어준 게 또 잘못이고 질타받을 일이야? 요점 돌리지 마요. 왜 나 아닌 외간 여자 찍어주냐고. 외간 여자, 외간 여자. 노닥노닥 차 마시면서 기분 새롭고 즐거웠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이게 원하는 답이지. 질려 정말. 질린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본질을 돌려. 이렇게 피해나가면
바람 쐬러. 바람 쐬고 그 다음은? 좀 안 따질 수 없어. 단 한 번이라도 뭘 하든 모른 채 할 수 없어. 같이 살 필요 없네. 관심이고 사랑인데 버겁고 귀찮으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 아니야. 근데 이렇게 끝내자는 거야? 하였구나, 불쌍구나.